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간밤에도 3대 예. 지수가 연중 최고점 경신했고요.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경제도 경제지만 경제는 정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저는 그걸 못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경제는 연말 내년 무조건 좋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바이든 대통령 재직은 못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트럼프 전 대통령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아메리카 퍼스트예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 다를 줄 알았잖아요. 아니에요. 아메리카 퍼스트예요. 그러니까 지난해 11월이었죠. 중간선거 이후에 우리 시간에도 분석을 했지만 중간선거 이후에 제니 옐런 재무장관을 교체하려고 했어.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고민을 해보니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연준, 우리 페드의 이사의 의장까지 역임했던 사람이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옐런 장관이 통화와 고용을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옐런으로 가야 돼.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처음에는 대통령이 됐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그냥 재선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부통령인 카멀라 해리스에게 최초의 흑인 여성에게 뭐 물론 혼혈이긴 합니다만 오히려 대선 후보자를 넘겨주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아니야 지금 아니에요. 지금 왜냐하면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아직 더 남았어. 시진핑도 푸틴도 장기 집권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완전히 이 바이든 대통령이 바빠진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경합주인 미시간에서 10%포인트 앞서요. 큰일 났네. 이러면 경제는 무조건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원을 공화당이 잡고 있죠. 여러모로 어려워요. 전쟁은 두 군데죠.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경제까지 안 좋아버리면 바이든 대통령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무조건 좋아져야 된다. 그래서 미국 정시가 내년에도 강세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에이, 배 소장님 이게 경제 논리로 보셔야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게 정치적인 접근을 해요. 미국도 정치인들입니다.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도 정치인들이에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월가에 있는 경제 전문가들도 정치를 무시 못합니다. 워렌 버핏이 정치 뉴스를 보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흐름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월스트리트에서도 내년 뉴욕 증시의 낙관 논리, 물론 이제 월스트리트에서 분석을 할 때는 그죠. 뭐 이런 이유로 해서 뭐 기준금리가 좀 인하될 수도 있고 여차저차 미국의 견조한 뭐 고용 구조나 인플레이션이 좀 정체되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바이든 무조건 재선해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 금리 정책도 이제 전환될 수밖에 없다. 왜 내년일까? 왜 올해가 아닐까? 내년일까? 내년에는 무조건 내려야 돼. 안 내리면 안 돼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그런데 저는 2분기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좀 더 빠를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2분기인 6월 정도에 내릴 가능성 배제할 수가 없어요. 조금 더 빨리 올 수 있다. 지금 보면 도이체뱅크 등에서는 내년에 지금 S&P 지수를 5,100, 지금 한 4,600, 700 되나요? 그런데 네. 5,100으로 기록을 갱신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일단 미국은 나쁘지 않다. 아메리카 퍼스트다. 그러니까 한국이고 중국이고 다 필요 없다. 미국 잘 살아야 된다. 일본도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 경제는 잘 돌아갈 거다. 근데 이게 우리한테도 도움이 돼요. 일단 미국이 잘 돌아가면 그래도 한국 경제에도 보탬이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내년에는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좀 낙관적으로 보는 이유인데 그래서 지금 나오는 전망들이 내년에 미국 정시도 중소형주, 그동안은 대형주들 위주였단 말이에요. 대형주는 오를 만큼 올랐는데 더 올라?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 그동안 꽉 묶여 있었던 중소형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올라가는 그런 상승장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제 이야기 드려야 되는데 저평가 가치주. 그래서 오늘은 제가 버핏으로 빙의가 될 거예요. 네. 실제로 제가 알겠습니다. 미국에 버핏 만나려고 오마하를 갔는데 못 만났어. 하지만 이 버핏이 자주 가는 버크셔 해외 해서웨이죠. 스테이크집. 그 길 갔었죠. 자, 전에도 이야기했나요? 아니요. 자꾸 이야기해요. 스테이크를 두 개나 먹었어요. 네, 돌아올 때 비행기 못 뜨는 줄 알았어. 근데 이제 그래도 가서 이 버핏의 기운을 좀 느끼고 왔죠. 그래서 제가
그 스테이크 가게 사장님께는 물어봤어요. 버핏이 오냐 그랬더니 그저께 왔다는 거야. 아, 정말 날짜 좀 잘 맞춰서 갔어요. 여하튼 그런 이 버핏으로 빙의해서 저평가 가치주에 대한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어떻게 이제 좀 빙의를 해보실 건지 가치주를 아무래도 보시는 거겠죠? 그렇죠. 일단 그렇게 봐야 되는 이유가 이제 내년에 뭐 금리가 인하된다지만 너무 지금 우리가 기대가 커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성장주 성장주를 외쳐왔잖아. 2차 전지 그다음에 뭐 초전도체 개발도 되지 않은 거 가지고서 막 이야기를 하고 반도체 이번에 뭐 생성형 AI 자율주행 난리법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주 노래를 불렀는데 그만큼 그러면 다 돈 벌었느냐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성장주라는 게 계속 꿈틀거리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개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먼저 움직이죠. 성장주 쪽으로. 왜? 뭐 이게 이제 우리가 뭐 10년 전, 20년 전이야 버핏의 뭐 장기 전략, 피터 린치의 뭐 전략 이야기했지만 요즘에는 하여튼 빨리 돈을 벌어야 돼. 그러니까 단기 전략, 초단기 전략을 오히려 더 중시하는 경향성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그럴수록 우리는 가치 투자를 봐야 되는데 이걸 너무 장기적으로만 효과가 있다 이렇게만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금리 기대가 뭐 반짝 떠올랐다가 최근에는 뭐 중앙선대위 같은 곳에서는 금리 인하돼도 한국 경제는 어쩔 줄 모를 거다 이런 또 기사 분석도 나와요. 보니까는 금리가 동결되거나 인하되면 그 문제는 그 다음부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런 금리가 인하되면 뭐 만사 형통약이냐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오히려 저평가 가치주에 이럴 때 우리가 좀 눈독을 들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요즘 증권사에서도 추천 종목들이 주력 저평가 가치주 쪽으로 많이 나옵니다. 연말에 산타랠리 기대감도 반짝 11월 말에 12월 초에는 달아올랐다가 조금씩 이제 또 사그라들고 있어요. 꺼져가고 그렇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저평가 가치주 쪽에 좀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증권사의 추천 종목을 보더라도 이번 주 지난주에 이제 추천 종목들이 나왔는데 네. 유한타 증권을 보더라도 지금 추천 종목들을 보면 SK하이닉스 물론 반도체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대한유화, 에틸렌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고 안정되는 측면에서 공급망이나 수급도 좀 원활해진다. 대한유화를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하나 머티리얼즈. 그러니까 물론 여기 이제 성장주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건 하나 증권 추천주를 한번 보자고요. BGF 디테일, 결국 소매주 쪽에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버핏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한 종목에만 올인하지 않아요. 그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한전 KPS 원전과 관련된 부분.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네덜란드를 방문하면서 ASML, 우리 시간에도 ASML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왜? 달라고 해도 그 기계 장비를 안 주는 회사가 ASML이야. 바로 이 회사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외국 정상은 최초로 클린룸을 방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협력을 통해서 이재용, 최태원 두 사람이 간 이유도 있죠.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회사예요. 그렇죠. 또 이재용 회장 굉장히 또 친합니다. 그래서 마르크 리트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각별한 지금 정상회담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또 뷰노 이런 부분도 종목도 주목하는 거 보면 우리가 여전히 성장주를 외면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장주도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포트폴리오의 바구니 속에는 저평가 가치주도 좀 담아둘 필요가 있다. 이게 우리로서는 장기 전략이 아니라 단기 중기 전략으로도 저평가 가치주를 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 또 투자의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의 전반적인 좀 흐름을 보자면은 지금까지 지수는 계속해서 올라왔고 성장주들, 대형주들 큰 폭으로 올라왔지만은 그만큼 올라오지 못한 업종과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좀 잘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남겨주셨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또 가치주다, 딱 성장주다 이렇게 명확하게 또 구분 지을 수 없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른바 이제 알록달록하다. 사실 이게 맞아요. 우리가 왜 우리가 항상 제가 지하철 투자법 말씀드리면 왜 우리 5호선만 타요? 9호선도 탔다가 1호선도 탔다가 8호선도 가끔 탔다가 뭐 이러는 거죠. 이렇게 환승을 해줘야 그래야 목적지에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제 시간에 도착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버핏을 강조합니다만 제가 뭐 스테이크만 먹고 온 건 아닙니다. 네. 분석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참 이 워렌 버핏의 바구니에 담겨 있는 이런 종목들을 보면 그 전에 이제 롭 아노트 세계적인 이 투자의 대가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뭐 과거에는 피터 린치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대가들이 있었다면 최근에 또 투자의 구루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성장주가 상승했지만 정반대의 흐름이 나올 것이다. 그 이야기는 이제 성장주와 함께 가치주도 봐야 된다. 너무 한쪽으로만 기관 투자자들도 그렇고 등등 이 매몰돼 있는데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우리가 은행주와 건설주 같은 경우 사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통적인 가치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실제 우리가 가치주와 성장주를 구분하는 것도 우리 시청자들 보시면 뭐가 성장주고 뭐가 가치주야. 반도체하고 2차 전지는 계속 성장하니까 성장하는 산업이니까 성장주야. 가치주는 성장을 더 이상 안 하니까 이건 그래도 가치가 있고 펀더멘털은 좋으니까 가치주. 그게 아니고 우리가 PER이나 PBR로 봤을 때 이것보다도 그렇게 크게 이 배율이 많지 않은데라고 얘기할 때는 좀 저평가되어 있다. 가치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보다 뭐 100배 심지어는 뭐 1000배, 2000배도 있어요. 굉장히 뻥튀기가 된 그런 종목들도 있지만 그래도 더 성장할 거야. 그래도 더 올라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 주식을 사게 되잖아요. 그걸 주로 우리가 꿈틀꿈틀 그래서 이제 성장주로 이야기하는데 아니 그 중간에 있는 종목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한쪽으로만 좀 쏠려서 볼 이유는 없다. 자, 지난 6월 이후에 버핏의 바구니에 담겨 있는 걸 좀 소개를 해드리면 그러니까 전통적인 가치 투자를 한다라고 하지만 이 버핏도 가장 많이 투자한 건 애플이에요. IT예요. 그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금융이 있고 그다음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있고 더 우리가 살펴보면은 코카콜라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쉐브론 정유 에너지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크래프트 하인즈 막 비스켓도 만들고 하여튼 뭐 그런 회사요. 좋아한대요. 그다음에 무디스 금융도 있고 신용평가 회사죠. 그다음에 또 휴렛패커드 그러니까 IT 금융 뭐 소비재 다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알록달록 레인보우 무지개 이렇게 가는 것이 오히려 투자에는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성장 가치주라는 개념을 버크셔 해이웨이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것 같고 실제적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가치주와 성장주의 중간에 차지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여기를 우리가 전략적으로 노려보면 이건 단기, 중기, 장기 전략이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뭐 성장주, 가치주 다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전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가 좀 괜찮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내년에 이제 조금 전반적인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걸 좀 기대를 해본다면 자동차도 괜찮고 이제 자율주행 단계 좀 괜찮고 그렇죠. 그다음에 금융도 그동안 뭐 정부에서 예금 또 대출 금리 차이로 너무 은행만 이익을 누리는 거 아니야 하는 좀 압박을 받아왔지만 그렇죠. 그래도 은행이 차근차근 실적을 올려가는 건 또 분명하잖아요. 주담대 대출도 있고 그래서 금융이나 정유통신 그다음에 뭐 기아도 마찬가지고 KT 또 현대차 뭐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이런 부분에 이제 우리가 좀 눈길을 주면서 PER, PBR 기준으로 좀 저평가된 거. 결국 우리가 순환매가 계속될 수 있죠. 또 사들였던 것도 이제 자신을 위해서 팔고 이런 순환매 장세에서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저평가, 가치주다.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는 또 우리의 이 변곡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우리가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자동차 쪽은 사실 실적에 대한 피크아웃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실적 자체는 굉장히 괜찮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좀 주목을 해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전해주셨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그 이외에도 뭐 은행주들 사실 최근에 횡재세 논란 등으로 주가 자체가 크게 올라오지는 못했지만은 이러한 부분들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금융 쪽을 조금 더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그렇다면은 네. 금융주 쪽에 좀 어느 쪽을 조금 더 주목을 하고 계실까요? 그렇죠. 저는 이제 뭐 전통적인 우리가 잘 알려진 데서지만 저는 메리츠 금융주죠.
네, 10년 말씀하시죠. 동안 30배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10년 전에 한 만 주 사놓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결국 버핏이 이 곽강받는 이유는 바로 이런 거거든요. 20년 전에 묻어놨어. 재벌집 막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전략을 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네. 20년 전부터 삼성전자 주식을 차곡차곡 사모았다는 택시 기사분의 이야기요. 맞아요. 그분이 무슨 전문가예요? 그분이 MBA 출신이에요? 근데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어떤 투자 기준을 우리가 굳건하게 또 우리 이데일리 방송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고 메리츠 금융지주에 주목을 하는 이유는 결국 이제는 통합지주회사가 된 거예요. 맞아요. 금융과 화재를 견인합니다. 제가 이 종목을 가져온 이유가 메리츠 그러니까 이게 또 12월 달에 상당 주목을 해요. 메리 메리츠. 광고가 그래요. 메리 메리츠. 메리 메리. 네. 그러니까 이제 3분기 또 순이익이 물론 또 이 순이익 산출 가지고 또 여러 말이 많아요. 그런데 업계 1위인 삼성 화재를 제꼈어요. 그러니까 메리츠 화재가 특히 잘 나가. 증권사는 올해 다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화재가 다 견인합니다. 대부분의 실적을 메리츠 화재가 견인하면서 지금 2조 원을 넘겼고 배당 가능 이익이 2.1조 원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저는 조정호 회장. 자, 조정호 회장 조. 이 한진그룹 가족사죠. 그래서 조정호 회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는 이런 어떤 기업 CEO의 철학 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투자할 때 저는 기업인을 봅니다. 오너를 봅니다. 경영자를 봐요. 이게 제가 분석하는 PER이나 PBR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인덱스의 투자 기준 설정보다도 저는 기업인을 많이 봐요. 전문 경영인이든. 근데 조정호 회장이 무슨 얘기냐면 대주주와 개인의 한 주는 가치가 똑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쓴 게 없다. 내 회사는 주주들의 회사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이런 회사에 주목하지 않을 투자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를 해주실 필요. 최은행크가 있잖아요. 10년 동안 몇 배? 30배. 30배입니다. 제가 1억 투자했는데 얼마 된다 이야기 안 하는 게 낫겠죠. 자, 그다음에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제 건설기계인데. 그렇죠. 자,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뭐 부산 엑스포 유치 불발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중동과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의 교두보를 만든 게 또 우리의 성과 아니겠습니까? 또 해외 순방의 그렇죠. 성과이기 때문에 건설기계 쪽으로 많이 주목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뭐 두산 인프라코 블루칩으로 이야기를 했고 HD 이제 현대 또 인프라코 쪽으로 와 있고 하는데 저는 많은 분들이 이름을 잘 못 들어봤을 거예요. 왜? 그룹사는 유명합니다. HD 현대 건설기계 들어보셨어요? 종목이 생소하네요.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중동이나 우리가 이제 부동산 금리가 인상됐기 때문에 해외 건설 쪽으로 상당히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우리 기술력이. 그래서 최근에 울산에서 신규 미니 굴착기 7종을 이게 톤별로 1톤, 0.5톤, 2톤 7종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전 세계 권위 있는 디자인상을 받을 정도로 우리 그런 이야기 말입니다. 디자인이 중요하다. 디자인상을 받을 정도로 정말 파격적인 그런 지금 매력을 발산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2027년에는 지금 이게 영국의 리서치 회사의 분석입니다만 18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1월에서 9월까지 3분기까지가 약 3조 원 전년 대비 11.1%포인트가 올라갔어요. 그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다른 회사도 다른 회사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그룹사는 여러분들 잘 압니다. HD 현대중공업 누가 몰라요. 근데 HD 현대 건설기계 쪽에도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열정적인 전략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